1250번 문제 보겠습니다. 드디어 C단계 마지막 문제네요. 여러분들 항상 반복, 반복, 반복하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세 직선이 나왔네. 그럼 바로 그래프 그려야 되겠죠? 이거는 본능, 본능, 본능이지. 그래, 안 그래? 그래프 그립시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 소중하니까. 보자. Y는 0. Y는 0. Y는 0이라는 직선. 그 다음에 3x 빼기 4y 플러스 12는 0. 좀 이쁘게 고칠까? 왜? 그래프를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그럼 4y는 지금 3x 플러스 12니까. y는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그렇지. y절편이 3인 직선이 되겠네, 우리 친구들. y절편이 3. 뭐, 3 몇이 적을까? 오케이. 그러면, 좀 안 그렸다. 아, 이쁘게 그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이게 바로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2는 0이라는 직선의 그래프가 되겠네. 그럼 x절편은 한번 그려주자. 적어주자, 우리 친구들. 그렇지? 마이너스 4면 되겠죠? y가 0일 때의 x절편이니까. 그래, 안 그래? 여기서는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4가 되겠어. 좀 이쁘게 나게. 그럼 마지막 직선 4x. 4x 플러스 3i 마이너스 23은 0이네. 그럼 3i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4. 그래서 y는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8이 되네. 그럼 y절편이 8이 되겠네. 오케이.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가 되겠어.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런데 여기 보자. 기울기가 4분의 3,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 두 기울기의 곱이, 두 기울기의 곱이 몇이 나오니,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두 직선은 무슨 관계다? 수직인 관계다. 여기까지 이쁘게 그려줘야 되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오케이. 여기는 참고로 x절편 6이 되겠네. 그렇지? 6이 되겠어. 6, 0. 이쁘게. 됐니? x가 6 누르면 y가 0 나오니까. 그때 문제는 이 세 직선 둘러싸인 삼각형의 내심의 좌표. 이렇게 내접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 내접원의 중심 내심 a, b라고 했을 때 결론은 내심의 좌표 x좌표와 y좌표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본문제 중학교 2학년 2학기 거 수직. 그렇지. 수직. 수직이 다 같죠. 이게 바로 내접원의 반지름 스몰 r로 많이 표기하지. 이제 고민하자. 이걸 구해야 돼, 우리 친구들 이거. 그럼 중학교 2학년 2학기를 더듬어 봐야 돼, 우리 친구들. 내심의 정의. 삼각형이 있으면 내심 뭐야? 그렇지? 각을 잃은 거야. 각을 잃은 거야. 각을 잃은 거는 이 교점이 바로 내심이잖아. 그래, 안 그래? 각을 잃은 거는, 오케이. 이 점에 각, 각. 빨리 이렇게 각, 각. 그러면 이 각과 이게 서로 같다는 거지, 우리 친구. 그 다음에 이놈의 각. 노란색으로 할까? 노란색으로 각의 2등분. 오케이. 세모, 세모 각. 점점 또 여기는 뭐 몰랄까? 하얀색? 하얀색 각을 2등분하는 거. 그 교점이 바로 내심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 교점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보자. 어떻게 구하지? 어? 이렇게 구하면 안 될까? 우리 친구 봐봐. 봐봐. 우리 여기 수직, 수직 하면 우리 친구 R, H, A 앞에 이제 둘이.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럼 이 직선과 이게 한 점을 X, Y로 잡을까? 우리 친구들. 이 직선과 이 점의 거리와 그 다음에 이 직선과 이 점의, 이 점의 거리가 서로 같은 걸 이용하자. 합동이니까. R, H, A 합동이니까. 됐니 우리 친구들? 왜냐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이 직선을 지나는 두 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한 점이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친구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 점만 알면 되지. 또는 이 직선을 바로 알던가. 오케이.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친구들. 서로. 그러면, 그렇지. R, H, A. R, H, A 합동이니까 이 직선과 이 점. 이 직선과 이 점 사이 그래 서로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풀이하자. 그래서 그 두 직선이 나오면, 그렇지, 연립해서 X의 해가 A좌표가 되고, Y의 해가 B좌표가 되겠죠. 됐나요? 보자, 그러면. 보자. 그러면, 이놈의 직선, 3X 마이너스 3I 플러스 12는 0, 또는 이놈의 직선, Y는 0,
이 점을 x, y로 왔던 그럼 이 직선과 점,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와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다는 거 이용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네. 됐니 우리 친구들? 됐어요? 어 됐어. 그럼 해보자. 3의 제곱 3, 3, 9 4의 제곱 16분의 그렇지? x나 x나 되겠네. 3x y나 y나 되겠다. 4y 그다음에 12 절대값 는 그렇지? 루트 1분의 왜? 이것은 0x 플러스 y 플러스 0은 0이니까 그래서 y는 0이잖아. 0, 0, 1, 1 그렇지? 꼼꼼하게 x다 x 넣고 0이죠? y다 y 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러면 연립하자 우리 친구들. 아니면 연산하자. 이렇게 클로스 클로스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2가 루트 25는 5지? 5y일 수도 있고 또는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2가 그렇지?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5y일 수도 있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렇지? 그럼 차근차근 하자. 그렇지. 이쁘게 고쳐. 이쁘게 고치게. 4y 이것도 1번하고 이거 2번 할까? 1번 타기 1번. 4y는 아이고 이하면 되잖아. 그렇지? 9y는 그렇지? 3x 플러스 12니까 y는 우리 친구들 3분의 1x 플러스 몇이지? 9분의 12니까 3분의 4가 되겠다. 오케이? 그럼 이놈의 기울기가 4분의 3이지? 그렇지? 근데 아래쪽에 있으니까 기울기가 4분의 3보다 작아야 되고 또 오른쪽 위로 가니까 양수 조건에 만족하네요. 월커니 이거 해볼까? 이거? 이거 맞아요? 이거 해보자. 이해하면 우리 친구들 y는 그렇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니까 음수가 돼버리지. 그래 안 그래? 이쪽이 돼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 친구들? 이거는 되질 않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놈의 직선은 y는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가 됩니다. 자, 이 노란색 직선은 구하자, 우리 친구들. 노란색 직선. 지울게요. 노란색 직선은 지금 이 직선. 그렇지? 직선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4는 0. 뭐, 여기 그죠? x, y 할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직선, y는 0. 그래서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와 이 직선과 점, 직선과 점자의 거리가 서로 같다는 걸 통해서 이 노란색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그러면 이것도 4, 4, 16, 33, 루트 25지. 루트 25는 뭔데? 자, 그럼 x에다 x 넣고, y에다 y 넣고, 그렇지? 뺀 24, 절대값. 여기는 그대로 뭐야? 1분의 절대값 y죠. 그렇죠? 아까와 똑같네. 오케이? 그러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4는 5y일 수도 있고 루트 25가 5입니다. 또는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4가 마이너스 5y일 수 있네. 그럼 이것을 1번, 2번에 나오자. 둘 중에 하나가 되겠다. 1번부터 해볼게. 이쁘게 고치자. 이항하면 그렇지. 2y는 그렇지. 4x 빼기 24 y는 2x 빼기 12인데 이놈은 오른쪽 아래니까 기울기가 음수해야 되겠지.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그렇지? 그럼 이놈이 되겠다. 그래 안 그래? 아 너무 오래 걸려. 미안 마. 8y는 8y는 그렇죠 친구들? 마이너스 4x 플러스 24니까 y는 양변에 8로 남으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이 되겠네. 기울기가 음수되죠. 음수되고 그렇지. 그리고 절대값이 3분의 4보다 작으니까 x축에 더 가까운 직선 맞죠? 다 만족하네. 그래서 이 노란색의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이 돼. 그럼 이 두 직선에 그렇지, 연립해서 저점의 좌표가 바로 AB가 되겠네. 아우 오래 걸린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집중력 있게. 그럼 y 대신 이걸 집어넣을까 우리 친구들?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은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
동수 싫어하니까 최소 공수 6을 곱하자. 그럼 마이너스 3x 18 2x 플러스 8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10이니까 x는 2가 되겠다. x는 2가 돼. 그럼 y는 여기 x 2 여기 더 볼까? 그러면 y는 y도 2가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내심의 답변은 2 곱마 2야. 그러니까 a가 2고 b가 2니까 부수합 a 플러스 b는 몇이 나와요? 4가 나오네. 어우, 연락봉따이 롱타임 걸렸네. 롱타임 기분이 좀 상큼하죠. 어우,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심 중학교 2학년 2학기 거 내심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정의를 머릿속에 콕콕콕 박혀있다면 조금은 조금은 접근할 거예요. 그래도 힘들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고 다섯 번씩 반복해봐. 그럼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베스트. 죄송합니다. 예.